브랜드 브루주아는 그 브루주아가 아닙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약간 뭐 좀 그 브루주아라는 건 계급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중세, 그렇죠, 중세 도시국가의 주민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근대에 와서는 절대 왕정의 중상주의 경제 정책으로 부를 축적한 유산 계급.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 브루주아는 네, 이 브루주아랑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기타 브랜드인데 기타 브랜드 사람 이름 따서 만들잖아요. 마스터 이제 빌더가 강부자 씨인 거야. 이름이 부자야. 그렇죠. 강부자님이 만든 기타. 약간 이런 거. 부자 기타. 약간 이런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 왜요? 그 옛날에 가내수 공연 많이 했잖아요.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가내수 공연을 했는데 그 협찬이 들어왔어요. 맥주가. 근데 맥주 이름이 ZOT예요. 좆 맥주. 좆 맥주. 삐에로 그려져 있는 ZOT예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뭐 잘못한 거 없잖아. 이름이 그런 걸 어떻게 이름이 그런 거지. 좆 맥주. 삐언가? 말하면서도 되게 좀 그러네. 기분이 좀 안 좋아. 우리나라에서. 오케이 오케이. 옛날에 우리 푸르크 들어왔을 때 그랬잖아요. 아 푸르크. 푸르크 푸르크. 푸르크 푸르크. 푸르크라고. 그렇죠. 이것도 약간 사람들 부르주아 부르주아 하면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다. 그런 다나 부르주아다 이름이. 근데 저희가 그 스펠링이 똑같은지 찾아봤는데 완전 똑같긴 네. 하더라고요. 데이나 부르주아 혹은 다나 부르주아. 사람 마스터빌더 이름입니다. 네. 계급론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프롤레타리아들이 칠 수 없는 그런 기타 아니고요. 네. 좆비어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부자와 동남이의 콜라보레이션. 결국에는 부자 동남. 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네요. 네. 브루트만으로.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디바디. 네. 478만 원 가격 동일하고 사이즈만 OMS D로 바뀌고 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따 스트로크 비교해서 들려 드릴 거고요. 이것도 역시 TS 터치스톤 시리즈입니다. 부르주아랑 이스트만이 콜라보레이션을 한 그 라인이죠. 그래서 가격을 보통은 이제 부르주아에서 다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스펙이면 한 7,800 정도 예상이 되는 거를 500 언더로 깎아내린 그런 좀 여러분들에게 좋은 퀄리티를 싼 가격에 제공하기 위한 그런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ade in USA인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엄밀히 말하자면 미국에서 상판 만들고 중국 가서 나머지 만들고 다시 미국으로 와서 검수해서 수출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장 102.5cm, 무게는 2.26kg고요. 두께는 114mm에 구프레디 뚤레는 78mm입니다. 쉐입은 드레드넛. 상판은 알래스칸 시에트카 스프루스에 브레이싱은 에디론닥 스프루스 사용하고 있고요. 치코판에는 인디안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피니쉬는 바디 하이글로스, 4개는 사틴 피니쉬가 들어가 있네요. 4개 마호가니 사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쉘러, 그랜드 튠, 니켈 헤드머신입니다. 본넛에 굉장히 특이한 너트너비 가지고 있죠. 생전 본 적 없는 1과 32분의 23인치, 43.69mm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어떤 그 핑거 스타일 전용과 스트럼 전용의 딱 중간 정도 느낌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것도 되게 특이하게 깎아놨어요. 아 그러게요. 쑥 들어가게 그렇죠, 깎아져 있는. 네. 지판 에보니, 스케일 길이 648mm, 브릿지 역시 에보니가 사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스트럼은 드레드넛이 그러니까 어떤 기타든 사실 드레드넛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스트럼은 어쩔 수 없이 바로 OM이랑 비교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근데 얘 진짜 시원한 맛이 있다. 얘 좋네요. 오엠으로 스트럼 못한다는 말도 이제 옛날 말이 되긴 했는데 네, 이거 아까도 했었지만 스트럼 스트럼 좋은데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그래도 이 전체적으로 플랫하게 쫙 쏟아져 이렇게, 나오는 그 느낌 있죠? 그 이렇게 펼쳐놓는 느낌. 네. 그런 약간 뭐랄까 차이가 있어요. 이거 뭐랄까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딱 펼쳐놓은 신피자의 느낌. 아 신피자 그렇죠. 근데 쟤는 약간 이렇게 중간으로 좀 몰려 있는. 아 베이글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중간 시카고 피자 같은 거 같죠. 두툼하게 이거는 이렇게 쫙 펴져 있잖아요. 이렇게.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칠 때 스트럼 칠 때 그 부담이 없어요.
알 텐데 한번 쳐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좀 느꼈던 감정이기는 한데 확실히 그 오 목가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합니다 느낌이 그 말 그거예요. 편해요. 치는데 부담이 없죠. 네, 토끼. 토끼는 아니고 다른 노래인데. 아 그래요? 네. 어 좋습니다. 좀 그 치는데 부담은 없는데 확실히 어떤 그 흩뿌려지는 그런 하이를 갖고 있거나 하지 않아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딱 올라와 있는 네, 전 전반적으로. 네. 네. 어떤 그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좀 풀의 감성. 네. 네 초원의 맞아요. 감성 이런 느낌입니다. 광야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네 되게 편안한 초원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가 순박합니다. 여태까지 쳤던 것 중에서 제일 순해요. 그죠? 그 느낌이 요런 느낌이지 않겠어요? 이쁜 이게 제일 잘 어울려 이거 그죠? 오늘 했던 것 중에는 제일 흑조가 잘 어울리는 느낌이네요. 편안하고 되게 편하네요. 맞아. 진짜로. 정말 편한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이거는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그래서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새벽 산책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산책 듣고 오겠습니다. 뿅.
정 잘 듣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네. 한 가지. 새벽 산책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이제 원래는 1월달에 이걸 1월달에 이걸 발매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이제 그 사랑의 이해 나오면서 그거 물려가지고 그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내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지금 이제 작업량이 많아지면서 아마도 그 드라마 작업을 좀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또 중기한 연기 밀렸어요. 네. 마스터까지 다 끝났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마스터까지 끝났는데 발매하는 연기가 됐어요. 그렇군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들려드리지만 찾아보시면 없다는 찾아볼 수는 없다. 네. 네. 저희가 뭐 발매되는 대로 네. 강의랑 이런 것들 준비해드릴 테니까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가끔씩 뭐 잊지 않는 정도로만 그렇죠. 네, 들어주시고 준비되는 대로 새벽 산책은 앞으로 또 저희가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D 빈티지 TS 모델. 아 진짜 빈티지라는 그 감성이 딱 느껴지는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저는 아까 그 같은 TS였지만 OM은 좀 더 그 콜링스가 생각나는 그 알알이 살아있는 사운드가 좀 더 인상적이었다면 오늘은 콜링스보다는 마틴이 조금 떠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마틴인데 좀 하이가 좀 얌전하고 순박한 마틴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시골에서 자란 마틴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오늘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저는 이게 뭐랄까 우디한 느낌. 그래서 산림욕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아, 산림욕.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런 평화로운 느낌, 부담스럽지 않은 자연의 느낌이 있었고요.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콜링스가 떠오르는 브루트만 이랬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다가 마틴 한 스푼을 살짝 얹어서 마르트만 마틴 브루주아 이스트만 마르트만입니다. 진짜 그렇구나. 네, 마르트만 그런 감성이 좀 느껴졌어요.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제일 좋아하죠. 네. 아니, 말장난. 재밌어. 아주 재밌어. 그런 거 합치는 말장난 진짜 좋아하죠. 아, 자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훈 씨 사운드 33,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5, 평균 점수는 77이고요. 저는 네,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78점, 평균 77.5 나왔습니다. 명훈 씨는 지난 시간과 동일하고 저는 편의성에서 하나 빠졌어요. 그 이유는 범용성이라는 카테고리에서는 오히려 OM 쪽이 좀 더 왜냐면 OM은 의외로 스트로크가 좋았고 스트로크가 좋았어요. 네. 뭐 이 드레드넛 같은 경우는 스트로크가 당연히 뭐 굉장히 발군의 퀄리티를 보여주었으나 어떤 다양한 장르에다가 써먹는 묻히기에는... 범용성으로 봤을 때는 OM 쪽이 좀 더 한 수 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가격이면 네, 78, 77.5 이렇게 오히려 오늘은 드레드넛이 0.5가 적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트만 말고 콜라보 말고 혼자 한 겁니다. 브루주아 OM 빈티지 HS 커스텀. 네, 좋네요. 이거는 비쌀 것 같아요. 시리얼이죠. 네, 시리얼이 들어가 있는 네, 938만원짜리 하이엔드 브루주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